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의 인문학 강의를 듣다가 용어 하나를 제가 듣게 됐는데요. The overview effect. 우리말로 하면은 조망 효과라고 합니다. 이 overview effect가 뭐냐면 글자 그대로입니다. 우주 비행사가 이제 지구에서 벗어나 그 먼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 보니까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이 우주 비행사들 머릿속에 막 무슨 생각이 떠도는가 하면은, 아니, 이렇게 점같이 작은 지구 그 안에서 그냥 인간들끼리 뭐 금꺼가지고 이거는 미국 땅이니 이건 멕시코 땅이니 뭐 우리로 치면은 이게 뭐 북한의 38선이 이러니 중국은 저러니 그거 갖고 아웅다웅 하는 이런 것들이 참 부질없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비행사가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 큰 우주 속에서 너무나 아웅다웅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의 삶이 반성이 되고 또 되짚어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효과를 overview effect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후에 이런 자료들을 또 찾아보면서 이게 교회인데?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건데, 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만 아웅다웅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로만 아웅다웅하지 않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 이게 오버뷰 이펙트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조카 롯이 그저 자기 눈에 그 좋은 걸로만 택했다가 나중에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넓은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셔 그렇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버뷰 이펙트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유명한 그의 고백, 이거는 뭐 우리 수없이 되뇌어야 되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음이 이제 눈앞에 도래했다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보세요. 이제 후로는 이거 하나가 있고 그 차이가 이러면 말로 다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런 어떤 인생관이 달라지고 나니까 이게 그를 얼마나 변화시켰습니까? 빌립보 3장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자기 자랑이 많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게 그냥 자기 가문 자랑, 실력 자랑,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던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버뷰 이펙트를 넓은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그동안 수없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게 배설물. 하나도 쓰잘데없는 것들이었다. 그만큼 시선이 넓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모세 하면은 오랜 세월을 가나안 땅을 목표로 달려간 인물 아닙니까? 홍해를 건넌 이후로 줄곧, 그래서 뭐 그냥 그 수많은 그 백성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이러면 이런다고 불평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불평하고 그런 불평이 많은 백성들 속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는 꿈에 그리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52절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 다음 보세요.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 그냥 여러분 이 성경은 역사가 주로 많기 때문에요. 감정을 이입해서 읽으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아니 제가 모세라 생각하고 그 장면을 지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평생에 지금 목회의 꿈이 이건데 이걸 이루는 게 내 목표인데 지금 은퇴를 지금 얼마 앞두지 않고 너 그거 못하게 될 거다. 이건 뭐 상상을 하기 어려운 낙심이 찾아왔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세가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낙심하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절망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33장에 보면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담담하게 그 후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 중에 특히 신명기 33장 2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니 지금 자기가 안 행복한데 만약에 32장에서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대 무슨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시느냐고. 아니 이거 뭐 잘못한 걸로 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못했는데 아 그들은 다 가나안에 갈 수 있고 나는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막 분노가 많고 울분이 많으면 이렇게 넉넉하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축복이 나오겠습니까? 본인 마음이 그런 거와 상관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자기는 가나안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못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행복하고 너희들도 얼마나 행복한지 꼭 기억해라 그럴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은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니 모세는 그 숨 쉬고 밥 먹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인데 아니 그렇게 평생에 소원했던 그 목적지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느냐고요. 바로 오늘 본문 안에 그 비결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오늘 본문 48절 49절을 보십시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너보 산에 이르러 너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 라이프 성경 사전으로 이 내용을 보니까요. 너보 산은 아바림 산맥의 최고봉이래요. 그래서 사해 해수면으로부터 높이를 재보면 대략 한 1200m, 그리고 또 지중해 해수면에서 높이를 재보면 대략 789m,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높은 산에 올라가 꿈에도 그리던 그리고 자기 자손들이 누리게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근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치 우주 비행사가 끝없이 펼쳐진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보면서 그 마음에 넓어지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행복한 신이여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사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막 교역자들 대부분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나오셔가지고요 우리 65세 이상 어른들에게 보낼 이번에 행복한 시니어 주일이니까 뭘 또 택배로 보내드려야 또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 2천 몇백 박스를 이제 그 안에 막 어른들이 좋아할 그런 것들 내가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도 좀 들어있더라고. 이게 어른이 좋아하실까 싶은데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내 제 마음에 무슨 소원이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택배 박스를 받아서 행복하시기도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요 모세와 똑같습니다. 내가 가나안을 목표로 한다고 다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중간에 자꾸 꺾여요.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생각지도 못했던 암이 찾아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복병을 만나. 그래서 마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모세와 같이 목표로 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은 실패감을 느끼기 쉬운 게 이게 인생인데, 그런 눈으로만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저런 아픈 일을 겪는다 할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느보산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곳에서 하나님의 큰 시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조명해 볼 때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신 거지, 이것이 내 인생을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연세 되신 어르신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위험한 게 자기 연민이다. 자기 연민, 잘못된 자기 연민, 이거랑 싸우셔야 돼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도 제가 유진 피터슨이 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이게 시편을 이제 사색하고 묵상한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 보니까 표현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세균. 너무 와닿아가지고요, 사실은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자기 연민이라는 세균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뭐 설교 제목에 막 세균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서 이제 제목을 바꿨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이 의미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유진 피터슨이라는 저자는 자기 연민을 세균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을 갉아먹는 것처럼 자기 연민이 바로 그 세균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이 자기 연민, 요즘에 제가 자꾸 이제 그런 거를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막 40대 막 달려가고 막 이렇게 할 때는요, 막 저는 타이프 속도도 진짜 빨랐습니다. 오타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치고 나면 오타가 생겨요. 우리 여기 누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 나이에 벌써 이러실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계속 까먹고 이런 일이 자꾸 이제 전에 없던 일이 일어나니까 자꾸 자기 연민이 생겨요. 아휴, 이제 기우는가 보다. 이게 진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 은퇴할 때가 다가오나? 이런 것들이 저를 위축시킬 때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자기 연민이라는 세균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기라는 거죠. 오타나면 고치면 되지. 1초만 하면 되는데. 자꾸 까먹으면 메모하면 되지. 오늘 예배 가운데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내면에 자기 연민은 곤란하다, 이 잘못된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지, 나는 그 하나님의 연민을 받는, 나는 자부심, 긍지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세에게서 배워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말하기 쉬워가지고요, 모세가 그 범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들을 툭툭 내뱉는데 또 사실은 또 그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오늘 본문 51절에도 보니까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머리밭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거 보면은 모세가 범죄해서 가나안에 갈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네요. 그러나 이거를 너무 많이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실패했다, 모세는 범죄해서 그 중간에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말씀은 이 원칙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은 아마 이해가 쉬울 텐데요. 제가 유난히 아끼는 우리 부교역자 중에도 참 성숙한 교역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그 교역자가 하면은 안 되는 어떤 실수를 하면요, 공개적으로 모든 교역자 앞에서 엄청 제가 화를 내면서 혼을 내요. 그거는 이제 너는 이런 짓을 했으니까 이제 나랑 관계 끝났어, 이제 난 너 내칠 거야, 이제 꺼져,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성숙한 교역자도 이런 실수를 하는 거 보면은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이것을 경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들어서 네가 이런 실수를 하면 되겠느냐고 제가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는 그 사람만을 두고 한 게 아니라 모든 우리 교역자들이 그거를 듣고 조심하라고. 그래서 제가 막 이름을 거론하면서 야단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막 어떨 때는 싱글벙글 그래요. 어, 목사님 나 진짜 사랑하나 보네. 그리고 어떨 때는 와가지고 고맙다 그래요. 그 교역자가 확신이 뭡니까? 비록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실수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게 그 목사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본문의 모세가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의도한 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는 게 인생이라 그래서 계획이 어긋날 수도 있고 당황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 연민으로 몰고 가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초라해 하나님도 나 같은 거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몰고 가시는 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 사실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면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으로 느보산으로 가셔야 돼요. 더 넓은 곳에 1층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그냥 아웅다웅 인간들 요 앞에 것만 보이지 않은데 20층 30층 옥상에 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은요 내 시각이 얼마나 좁은 것인가 알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늘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인 느보산으로 이끄심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넓은 시선으로 느보산을 바라보게 되면 두 가지 균형, 이 성숙 있는 두 가지 균형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존재와 그 역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데이빗 브룩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요. 인간의 품격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에서 참 영어 표현이 너무나 단순한데 확 와닿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Big me, little me. 큰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이 있대는데요. 그 책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 하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Big me, 자기 자신을 막 한없이 부풀리고 과장하고 막 부풀려서 그렇게 선전하고 드러내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기를 그 SNS 같은 것들을 통해가지고 막 타인의 시선을 끌고 인정을 받기 위해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과장하고 부풀리는 그야말로 빅미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겸손과 지혜로 대변되는 리틀미, 나 자신을 그렇게 부풀리지 않는 작은 존재로서의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놓치면 안 된다. 그 책에서 제가 문장 하나가 참 흥미로웠는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뒤틀린 목재 같은 존재이다. 옛날에 그 집질료 가다 보면은 나무가 뒤틀려버리면 얘는 뭐 석가래도 못 세우고 기둥도 못 세웁니다. 이 뒤틀려버린 목재. 인간이 바로 뒤틀린 목재 같은 인간이라는. 이게 목사님이 쓴 책이 아니고요.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가 쓴 책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표현은요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한 말이더라고요.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뒤틀린 목재에서 고든 것이라고는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다. 저자가 뭘 주장하느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의 약점을 늘 인식하고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저는 가끔씩 막 이 목회가 힘들거나 또 어떤 오해를 받아가지고 막 공개적으로 수모를 당하거나 또 반대로 그저 목회가 너무 잘 돼서 제 마음에서 꿈틀꿈틀 내가 목회를 뭐 좀 하긴 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는 바다 생각을 해요. 바닷가를 가고 싶어 합니다. 오늘 여기 1층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저랑 비슷한 세대나 우리 그 형님 누님들 세대는 우린 바다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겨울 바다 이러면 늘 막 기차 타서 이제 바다 가고 이러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를 돌아보기를 원할 때 저는 바다를 찾습니다.
무엇에서 감동을 받는지 아십니까? 이 바다가요, 파도도 갈 때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어떨 때는 잠잠한 파도가 칠 때가 있고, 바람이 불 때는 막 아주 막 그 세계, 그 성남 파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바다를 갈 때마다 파도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잠잠하게 파도가 치던, 막 성남 파도라는 이름처럼 막 격하게 파도를 치던, 딱 하나님이 금꺼준 데까지만 와요. 성난다고 막 저까지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딱 그 시간에 그까지 옵니다. 이거를 넘어서는 게 그게 쓰나미 아닙니까? 여러분, 쓰나미 인생으로 사시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쓰나미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금꺼준 데까지, 나는 가나안을 목표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 다 금꺼주시면 토달지 않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인생, 이게 리틀 미, 작은 자로서의 나 자신을 인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존재나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게 전부 다 타락이다. 그거 교회가 좀 커졌다고 막 여기에 엄청 의미를 부여해서 막 분당 우리 교회가 막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다, 이게 다 이게 타락된 소리예요. 아, 내가 이게 서른 몇 명으로 이만큼 교회를 키워서 내가 이런 한국교회에 뭐 21세기 어쩌고 어쩌고 이런 목사다, 이게 다 타락한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이 모두가 다 타락해요. 성가대 같은 데서 막 테너가 나 없으면 망할 거야, 없어져 보세요 망하는가. 자기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이게 다 위험한 거예요. 그저 우리는 작은 자로서 하나님이 금꺼주시는 대로 따지는 것도 없습니다. 왜 가나안에 안 보내주시느냐고 막 또 막 간청하고 막 빌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저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게 첫 번째 균형이라면 두 번째 균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만 그치면 이게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잖아요. 두 번째 균형이 뭐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죄성을 가진 작은 자에 불과하다는 걸 인식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아브라함,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근거로 발걸음을 옮긴지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누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나는 큰 자기 때문에, 빅미, 나는 이 시대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발걸음을 뗀다, 그거 아니에요. 너는 작은 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약속과 관련해서 너무나 제가 재밌기도 하고 진지하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은 작은 일을 경험했는데요. 제가 옛날에 청소년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중등부를 맡을 때는 뭐 애들이 뭐 막 바글바글 그럴 때니까요. 하나에 하나에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유난히 이렇게 머리에 남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아니죠. 이제 나이가 뭐 한 20년 지났으니까요. 얘가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저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도와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방송팀에 들어가서 막 예배 시간에 방송 장비도 돕고 늘 그렇게 저를 따르고 신뢰하는 그 학생인데요. 그 남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남학생이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결혼 주례하실 거죠? 해 주실 거죠? 그 14살짜리 애가 하니까 뭐 그냥 쉽게 대답하는 거죠.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주례할게. 결혼이나 해라. 그러니까 얘가 되게 좋아하면서, 그 다음 이게 보통 애가 아닙니다. 그 내가 주례를 해주겠다 그랬더니 노트를 갖고 왔어요. 여기 사인해 주세요. 나중에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하느냐는 거죠. 사인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내가 그래도 목사님인데 내가 한 약속을 내가 뭐 안 지키겠니?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얘가
끄떡끄떡하고는 이제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게 20년 전이에요. 한 20년도 더 됐습니다. 문제가 생긴 게 결혼은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불행하게도 얘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인데요. 왜 불행한가 하면은 남의 교회 같으면 룰이 다른데요. 지금 저희 교회는 이제 청년들 결혼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뭐 막 이제 서울에서 결혼하고 지방에서 결혼하고 주례를 다 뛰어다녔습니다. 어느 토요일 날 주례를 세 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당장에 그 다음 주일 예배에 지장이 되는 겁니다. 설교가 부실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룰을 정한 거 아닙니까? 너무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 결혼식 주례는 이 본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딱 토요일 날 이제 주례를 최대한 두 건씩만 이제 주례를 하는데, 아, 이 친구가 뭐 코로나19 이런 것 때문에 그랬겠죠. 서울에서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지만 네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면 또 다른데, 네가 우리 교회 성도기 때문에 누구는 주례해드리고 누구는 안 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 주례를 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랬더니 또 애가 또 착해요. 두 말 안 하고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정리가 됐습니다. 아, 근데 이 결혼이 다가오니까 계속 마음이 쓰이네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내가 전화를 드려봐서 어떤가 잘 돼가는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엄마 하시는 말씀이, 애가 실망을 해가지고 중학교 때 그때 내 사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사인을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제가 주례하겠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막 성도님한테 욕 좀 얻어먹고 또 상처받는 분이 생기면 내가 양해를 구하더라도 내 이 약속은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학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주례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약속을 하니까 얘가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죄성을 가진 인간, 저같이 뒤틀린 목재 같은 초라한 인생도요, 이렇게 저를 믿고 저를 신뢰하며 우리 목사님은 약속한 거 지키는 분이라고 그렇게 저를 기대해 줄 때에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라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해, 바울을 통해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하심을 의지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쭉 마무리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찬양이 막 맴돌아지는 겁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왜 안식과 기쁨이 넘치느냐? 바로 그 다음 가사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오늘 새벽에 말씀을 쭉 마무리하는데 이 찬양이 제 마음에 울려 퍼지면서 정말 그 29살 때 하나님 앞에 인미국 이민을 내가 정리하고 청소년을 섬기는 목사가 되겠다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한국으로 돌아와 그 과정에 저에게 은혜 주셨던 그 은혜가 막 감격으로 물밑에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균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가 잘 되고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칭찬해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작은 자예요. 큰 거를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떠벌리는 시대에 여전히 우리는 참 비틀린 목재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나약하고 초라한 인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발걸음을 옮기기 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니글의 이파리, 니글은 사람 이름입니다, 니글의 이파리라는 그 제목의 글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 글은 반지의 제왕을 집필한 톨킨이라는 저자 이야기입니다.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로도 뭐 몇 편이나 나올 정도로 막 이야기가 막 되게 복잡하잖아요. 뭐
인내력이 약한 사람은 보다가 머리 아파서 그만둬요. 막 되게 복잡해요. 그걸 이제 집필을 하자니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냐.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톨킨이라는 저자가 너무너무 낙심이 돼가, 이게 결국은 이거 완성을 못 하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즈음에 가슴 아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집 앞에 엄청 아름다운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이웃 어떤 사람이 그 나무 가지를 다 쳐버리고요, 가지를 치는 과정에서 줄기에도 큰 상처를 입혀가지고 이 저자가 톨킨이 나가다가 보니까 그 화려했던 나무가 비참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힘들 때니까 이게 내 모습인데, 내 작품이 이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리에 빠져있던 그 상황에서 이 톨킨이라는 저자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게 그게 바로 니글의 이파리라는 단편 글이래요. 소설이래요. 이 니글의 이파리라는 이 글 내용, 이 니글은 그 주인공 화가 이름인데요, 이게 이중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니글이 이런 뜻입니다. 깨작거리거나 비능률적으로 일하거나 쓸데없이 시시콜콜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다. 이게 니글이에요. 니글.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이 시리에 빠져있던 톨킨이라는 저자가 쓴 니글의 이파리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이 니글이라는 화가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하나 있었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파리를 중심으로 거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그려지고 그 나무를 중심으로 숲을 이루고 그 숲 너머로 눈이 하얗게 뒤덮인 산을 그리는 이 꿈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 이파리 그리는 데 시간을 다 써버린 겁니다. 너무 이 이파리에 정성을 다 드리고 그리고 또 마음이 또 착해가지고요, 그림 그리고 있는데 옆집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그거 다 분 내려놓고 그 일 다 도와주고 그러느라 세월을 다 보내버리고 이파리 하나 딱 그렸는데 목숨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너무 원통하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엉엉 울면서 인생을 마칩니다. 그리고는 그 그림은요, 이제 그 동네 그 마을 박물관 구석진데 사람들 눈길도 못 받는 거기에 이제 던져졌는데 누가 그 이파리 하나 그린 걸 보고 작품으로 보겠냐고. 실패한 인생 같죠? 근데 여러분,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소설이니까요. 그렇게 세상을 떠난 화가가 이제 하늘나라의 높은 산들로 가는 열차에 태워졌는데 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는 공의의 소리예요. 실패한 놈, 평생을 시간만 흘려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내버린 놈, 그렇게 막 책망을 하는 준엄한 목소리가 들리고 그 목소리 건너편으로 이 니글을 편들어주는 말, 아니라고, 온 마을 사람들 다 도와주고 정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그 두 목소리가 들리는 열차를 타고 그렇게 이제 이 니글이라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장자리쯤 이르렀을 때 저를 울컥하게 만든 장면이에요. 이파리 하나 딱 그리고 인생이 끝난 이 니글에게 우리식으로 제가 빗대어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화가가 꿈꾸었던 그러나 완성하지 못하고 끝낸 그 아름다운 작품이,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을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그러다가 교회를 사랑해서 금식기도 하다가 그만 돌아가셨기 때문에 교회로 치면 완성한 목회를 다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행복한 시니어 주일이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겠죠? 수많은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고 있는 어른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이파리 하나밖에 못 그렸는데, 나무는 시작도 못했는데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이 가나안의 목표로 달려간다고 해서 가나안에 다 가지는 게 아닙니다. 병을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가슴 아픈 일들을 통해 세상적인 눈으로 꺾여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안을 열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다한 작품을
완성했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버지 인생을 놓고 보면 참 목회를 완성하지도 못하고 도중에 돌아가셨지만 역사와 역사를 이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아들인 저를 통해서 두 배, 세 배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담당 교역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우리 어른들을 위한 브라보 시니어 행복한 모임, 이 어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요, 인생의 후반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기 원합니다. 이 머리글로 해서 우리 교역자가 정성껏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의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위로는 부모 세대, 아래로는 자녀 손주까지 아직도 섬기고 돌봐야 하는 수고와 헌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상실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의 상실한 마음을 하나하나 표현했더라고요. 은퇴로 인해 찾아온 공허감, 변화한 세상에 적응해야 하는 당혹감,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보내는 삶에 대한 무료함, 마음은 원하지만 행동하기 불편한 신체의 변화로 인해 느끼는 좌절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이런 상함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제게 올려봤어요. 그 다음에 부연해서 한마디를 보낸 게 진짜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의 무게감 때문에 기도 제목이 많은 어른들인데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한 해 시니어 다락방을 신방할 때마다 울컥했던 것이 있습니다. 순장님이 취합해 주신 어른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시니어 성도님들의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자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권사님이 기도 제목은요? 이렇게 물으면 자녀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지요, 이렇게 대답하시던 성도님들. 이런 글을 적고 난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의 글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아, 우리 부모님도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이렇게 나의 기도 제목을 제일 먼저 올리시겠구나, 이런 생각에 울컥 했습니다.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행복한 시니어 주일만큼은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브라보 시니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평생 꿈꾸던 가나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인생을 실패했다 말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나이는 들어가는데 몸에 힘은 빠져나가는데 여전히 지고 있어야 될 무게는 하나도 가벼워지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젊은 우리들이 헤아려서 오늘 우리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특별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으로 우리 어른들과 더불어 기도 제목을 찾고 싶은데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아십니까? 주께서 아시리. 오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우리 윗대 어른들을 축복하며 불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지나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 전하리 우리 이절 부르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진심으로 촉구하며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모세처럼 원하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을 실패로 몰고 가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세를 인도해 주신 영적인 느보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저 알콩달콩 아옹다옹 이 땅에서 빅미 그저 자기 자랑을 과장하며 몰두하는 사람들 앞에 늘 위축되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그런 하나님 그 높은 곳에 올라가 우주를 내려다보면 그 점 하나 같은 이 지구 아래 인간이 금꺼 놓고 무슨 미국인이 영국인이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작고 초라한 나 그러나 약속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발걸음을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 가사를 이런 의미로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네. 우리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달려갈 길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지나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가 아십니까? 주께서 아시리.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 빈 들이나 사막에서 몸이 곤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 이절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누구가 아십니까? 주께서 아시리.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빈 들이나 사막에서 몸이 고날지라도 우리 모든 부모님 세대들을 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빈 들이나 사막에서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두 갈래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이 들어갈수록 사단은 자기 연민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아버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존귀한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자기 연민으로 몰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비록 작은 존재, 비틀어진 목재 같은 인생이지만 이런 인생을 존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하심을 붙잡고 어떤 경우라도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기 원합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우리 어른들을 축복하며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행복한 신이요 주일로 아버지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어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교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을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돌보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세대들인데 오 하나님, 내가 그 모든 수고한 걸 다 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생애 가운데 참 가난을 원했지만 너무 산까지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역할의 한계라면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그 선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되돌아보니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큰 나무를 그리기를 꿈꾸며 달려왔는데 이파리 하나밖에 그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나 자신이 초라해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은 초라한 마음이 들 때마다 너보산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손을 붙잡고 비록 나는 이파리 하나밖에 그리지 못했지만 큰 그림으로 완성했노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발걸음을 옮기게 하고 누구 앞에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런 자리로 나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지만 그러나 이런 나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발걸음을 옮겨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실망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